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에 50대 가남, 60대 폐암은 최악,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가남, 60대는 폐암 사망률이 최고.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22년 한국인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이었다고 그래요. 암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62.7명으로 2021년보다 1.0% 증가했다고 해요. 사망률은 폐암이 36.3명, 간암이 19.9명, 대장암이 17.9명, 췌장암이 14.3명, 위암이 13.9 순으로 사망 위험이 높은 암에 대해서 알아보면 폐암이 36.3명 엄청나네요. 두 배로. 40대 유방암, 50대 간암, 60대 폐암 사망률 가장 높은 암은 남녀 모두 암 사망률 폐암이 가장 높았습니다. 췌장암 사망률이 2021년보다 5.8%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위암 사망률을 추월했습니다. 남성 사망률은 폐암이 53.7명, 간암이 29.1명, 대장암이 20.6명 순으로 여성은 폐암이 18.9명, 대장암이 15.2명, 췌장암이 13.7명이었고 나이별로 보면 30대는 위암 1.5명, 40대는 유방암 5.4명, 50대는 간암 16.9명, 60대는 폐암 55.4명. 폐암이 제일 많네요, 여성들도. 늦게 발견하니 사망 위험이 높다. 30대 위암이 더 위험한 것은 중년, 노년과 달리 젊은 사람의 위암은 암세포가 젊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번져나가 다른 장기에 전이되는 것도 빠르다. 가족력이 있으면 20대 말, 30대 위내시경 검진을 해야 한다. 유방암은 40대가 가장 많다. 2023년도 발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도 유방암이 2만 8,861건을 발생했다고 그래요. 40대가 29.8%로 가장 많았고, 50대 29.3, 60대가 20.7 순이었습니다. 자가검진, 유방, 초음파, 촬영 등 검진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중년 여성, 술, 담배 안 하는데 뜻밖의 간암, 폐암은 왜? 중년 여성에게 간암, 폐암은 너무 뜻밖입니다. 술, 담배를 안 해도 생길 수 있고, 폐암은 2021년에만 3만 1,616건이 발생했고, 여성 환자가 1만 440명 중 흡연자가 10% 정도, 대기오염, 미세먼지, 라돈, 요리연기, 간접흡연, 유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간암은 1만 5,131명 가운데 여성이 3만 3,924명이고 B형 간염이 70%, C형이 간염이 10%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를 볼 때,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하고 예방접종을 안한 사람이 B형 간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C형 감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간암, 폐암 모두 침묵의 장기, 증상으로 알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폐암, 간암 모두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없다. 간암의 증상에는 오른쪽 윗배 통증 덩어리 만져짐,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황달이 나타나면 꽤 진행된 경우다. 고위험군은 복부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테아 단백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폐암은 기침, 객혈,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 심 목소리가 주요 증상이다. 폐암 고위군은 저선량 흉부 CT를 하면 종이 발견에 도움이 된다. 음주 흡연을 안 하는 여성도 고위험 환경이라면 간암 폐암을 의식하는 게 좋다라는, 보도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검사, 이제, 운전면허자를 다시 갱신하는 과정에서, CT, 이제, 이렇게 흉곽 CT 촬영을 한 중에, 폐가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큰 폐암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검사 이제, 갱신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뭐 자식들이 내려고 빨리 서울 가자고 그런 걸, 아, 내가 또 하나님 종으로 수많은 사람을 내가 기도로서 낳았는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느냐,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내가 서울 가겠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약 하나도 안 먹고 앞바다에 가서 미역하고 굴 따먹으면서 한 3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쉰 목소리도 없어지고 가슴에 이렇게 통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만에 가서 찍어보니까 뭐 혈액도 정상, 백혈구도 정상으로 나오고 다, 약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기도로서, 앞바닷가에 가서 날마다 가서 몸을 이렇게 바닷물에 담그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난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보면은 이렇게 음식 조리할 때 팬을 잘 안 돌리고 생선 굽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예, 참, 술, 담배 안 한 가정주부들이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음식을 조리하는 환경에 환기 문제가 있다고 거나 조리 과정에 매연이 폐암의 주범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특히 생선 구울 때 고등어 염기가 폐암에 가장 나쁜다는 보고도 있어요. 음식 할 때 환기가 중요하고 맑은 공기와 신선한 과일, 채소들이 이런 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기도하는 생활. 예, 마음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맑은 공기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음식할 때는 가능한 다 문을 열어놓고 오픈해놓고 조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습관이 달라졌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7, 8년이 넘었는데, 8, 9년, 한 8년 정도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지금 그 멀쩡해요. 발견되고 나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큰 데로 가라고 여기서 그런 걸 기도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게 기도하고 또 맑은 공기하고 신선한 야채를 잘, 과일이나 야채를 잘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코미디닷컴 2024년 5월 7일자 50대 간암, 60대 폐암은 최악,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